제4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부터라는 어느 지역의 지각 변동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린 가는 처음에 지층이 중력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쌓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평면과 나란하게 지층이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부터 나 과정에서 스콕작용을 받았지요. 스콕작용은 지층이 흉압력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물결명으로 구워지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나다 과정에서는 지표면의 일부가 깎여서 없어졌지요. 침식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에서 라 과정은 다시 침식된 상태로 다시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였습니다. 근데 라와 같은 지질 구조를 부종합이라고 하지요.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 사이에 긴 시간적, 긴 퇴적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러한 관계를 부종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종합 면을 기준해 가지고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의 측리면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종합을 경사 부종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위,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였다. 맞지요? 처음에 지층이 쌓일 때는 중력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지층이 쌓이기 때문에 수평면과 나란하게 처음에 지층이 쌓입니다.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기역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 다 과정에서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우선 작용보다 우세하게 일어났다. 아니죠. 나, 다 과정에서는 지표면의 일부가 침식작용을 받아가지고 깎여서 없어졌기 때문에 퇴적작용보다는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는 평행부종합이 나타난다. 부종합을 구분할 때는 이 부종합 면의 기울기, 수평이든 기울어졌던 것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요.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한면 위에 있는 지층과 부정한면 밑에 있는 지층이 측리면이 평행할 경우에는 평행부정합, 이와 같이 평행하지 않을 때는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 평행부정합이 아니고 경사부정합이 나타난다 해야 맞지요.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은 A, 또 C, 이런 암석들은 마그마가 이미 형성된 지층을 뚫고 이렇게 관입을 했는데, 이러한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주위의 암석이 관입을 한이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죠. 이것을 관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정한 면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정한 면을 기준해 가지고 아래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훨씬 먼저 생성이 된 지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면 밑에 있는 지층 중에서 이 석회암이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암을 화성암 B가 관입을 했기 때문에 관입을 당한 석회암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B 화성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C 화성암이 또이 화성암 B와 석회암을 관입을 했기 때문에 C가 그 다음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부정한 면이 생성이 되었죠. 침식이 된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쌓여가지고 부정한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정한 면이 네 번째.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 사암이 생성이 되었죠. 사암이 퇴적되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응애암이 퇴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쉐일이 퇴적되었죠. 4번, 5번, 6번, 7번 이런 순서로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암 A가 전체적으로 아래부터 위까지 지층을 관입을 했기 때문에 8번 화성암 A가 가장 나중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입암 ABC의 생성 순서 제일 먼저 B가 제일 먼저 생성되었죠. 화성암 B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고, 이 B를 뚫고 관입한 C가 그 다음으로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이 B를 또 관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A가 제일 마지막으로 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 순서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런 순서가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질 단면에서 현무암이 여러 가지 지층을 마지막에 이렇게 뚫고 관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층이 먼저 생성이 된 거죠. 이 현무암보다. 그리고 이 현무암은 다시 이 단층에 의해서 끊겼기 때문에 단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에 쌓인 지층일수록 먼저 생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1번 요 쉐일층이 먼저 퇴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회암이 퇴적되었죠. 2번. 그리고 그 위에 사암 3번이 퇴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번 새로운 석회암이 퇴적되었지요. 그리고 5번 또 세일이 또 퇴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지층을 현무암이 관입을 했기 때문에 관입을 당한 암석들이 먼저고 관입을 한 현무암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현무암이 여섯 번째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은 다시 단층에 의해서 끊겼지요. 수평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층 작용이 맨 마지막 일곱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층에서 이 단층면 오른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단층면 위에 있기 때문에 상반이 되고 왼쪽에는 땅덩어리가 단층면 밑에 있기 때문에 하반이 되는데 이 경우는 상반과 하반이 상하 방향으로 어긋나 있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요. 이러한 단층을 주향 이동 단층 또는 수평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현무암이 관입한 후 단층이 만들어졌다. 맞지요? 현무암이 단층에 의해서 끊겼기 때문에 현무암의 관입이 먼저입니다. 단층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단층에 의해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맞지요? 상반과 하반이 상하 방향으로 어긋나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층을 주향 이동 단층 또는 수평 이동 단층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가장 오래된 암석과 가장 새로운 암석 모두 쉐일이다. 가장 오래된 암석은 요 1번 쉐일 맞지요. 그리고 가장 새로운 암석은 이 그림에서 현무암입니다. 암석은 현무암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대륙 가와 나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해 옳게 말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지역에서는 부정한 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층이 쌓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 그림에서는 여기에 이 화강암 위에 쉐일층이 쌓였는데 바로 쌓인 것이 아니라 화강암이 오랜 세월 동안 침식작용을 받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쉐일층이 쌓였기 때문에 이 화강암하고 그 위에 있는 쉐일층하고는 긴 퇴적 시간의 차이가 생겨서 이러한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하죠. 부정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기역 부분에 삼엽충하고 완종류 화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 지역의 니은 부분에서도 똑같이 삼엽충과 완종류 화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 지역의 기역 지층과 나 지역의 니은 지층은 같은 고생대에 쌓인 지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엽충은 고생대만 생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죠. 같은 표준화석이 발견되면 지역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대에 쌓인 지층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자료에 대해 옳게 말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생 A.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면 가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쉐일층이다 라고 했는데
지층 누증의 법칙은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상하 방향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는 법칙이지요. 그래서 그림 가에서 지층이 뒤집히지 않았다면, 제일 밑에 있는 지층이 쉐일층이지요. 그래서 가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쉐일층이다. 맞죠?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학생 A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B, 동물군 천이위 법칙에 의하면 가오의 기역층과 나오의 니은층은 같은 지질시대에 만들어졌다. 맞다고 그랬지요. 가오의 기역 지층에서도 완전류하고 삼엽중화석이 발견되고 있고, 나오의 니은 지층에서도 완전류하고 삼엽층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삼엽층은 고생대만 생존했던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지역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B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관이위의 법칙에 의하면 나에서 화석이 산출되는 쉐일층보다 쉐일층은 화강암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만약에 이 쉐일층을 화강암이 관입을 했다면 관입을 당한 쉐일층이 먼저 생성이 되고 화강암이 나중에 생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관입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밑에 있는 화강암이 오랜 세월 동안 침식을 당한 뒤에 얼마 후에 이 쉐일층이 새로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퇴적 시간에 큰 차이가 있음, 생성 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관계입니다. 부정합 관계입니다. 관입의 관계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화강암이 먼저 생성되고 훨씬 뒤에 쉐일층이 쌓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렸습니다.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은 단층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단층 면을 화성암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입을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성암을 단층면이 끊지 않고 끊지 않은 상태로 관입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층이 먼저고 화성암 관입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면 기준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하반이고 오른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상반인데 같은 지층이 어긋난 상태를 보면은 상반이 상승한 역단층입니다. 그러니까 흉압력이 작용을 했지요.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흉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흉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단층이 있다. 맞죠? 요 단층은 역단층입니다. 흉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단층. 그래서 기역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 상반이 상승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은 오른쪽에는 상반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니은의 지표면이 기역의 지표면보다 밑에 놓이게 되죠. 이 정도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의 지표면은 기역의 지표면보다 훨씬 밑에 지층이 쌓일 때 같이 쌓였기 때문에 니은의 지표면이 기역의 지표면보다 먼저 퇴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노출된 상암의 퇴적 시기는 니은 지점이 기역 지점보다 빠르다. 맞습니다. 그림상에서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상승된 모습이지만 원래의 상승하기 전의 모습으로 상반을 끌어내리게 되면은 니은의 지표면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니은의 지표면은 요 정도 높이까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기역의 지표면보다 더 밑에 지층이 쌓일 때 같은 시기에 쌓였기 때문에 니은의 지표면이 기역의 지표면보다 먼저 쌓인 것입니다. 퇴적 시기가. 그래서 득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역도 맞았다고 그랬지요. 흉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단층이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니은 화성암이 가장 새로운 지층을 관입하였다. 이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지층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새로이 쌓인 지층이기 때문에 이 사암층 그림에서 이 점으로 표시된 사암층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층인데 이 지층을 마지막으로 화성암이 관입을 했지요. 그래서
화성암이 가장 새로운 지층을 관임한 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퇴적 시기를 결정을 하면은 상반을 밑으로 끌어 내려가지고 요 3번의 쇠일층이 같은 높이까지 오도록 끌어내리게 되면은 요 1번 지층이 제일 밑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요 쇠일층, 1번으로 표시된 쇠일층이 가장 먼저 생성이 된 지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암으로 표시된 2번, 왼쪽에 2번과 오른쪽에 2번, 이것이 같은 시기에 지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암, 2번으로 표시된 사암층이 두 번째로 퇴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표시된 쇠일층이 그 다음에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표시된 석회암이 그 다음에 쌓였지요. 그리고 5번으로 표시된 사암층이 맨 위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층이 생겼지요. 이 화성암 관입은 화성암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단층이 먼저입니다. 역단층이 그 다음에 6번 생겼고, 6번 여섯 번째로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관입하는 화성암 관입이 맨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노출된 사암의 퇴적 시기, 그 다음에 참 니은 화성암이 가장 새로운 지층을 관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6번 그림은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 지표면의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현무암과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각각 0.5억 년과 1억 년이다. 현무암의 연령이 0.5억 년이고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1억 년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 더하기 표시로 된 것이 화강암인데, 화강암 속에 석회암, 벽돌 표시로 표시된 암석이 석회암인데, 석회암의 일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암석을 포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이 석회암을 관입을 한 거죠. 화강암이 석회암을 관입하는 과정에서 석회암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석회암이 관입한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석회암하고 화강암의 경계 부분을 보면은 변성작용을 받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요. 석회암이 먼저고 화강암이 나중에 관입을 해서 이 부분에 석회암의 이 부분이 높은 열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았습니다. 석회암이 접촉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은 대리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리암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성된 암석은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암석을 마지막으로 관입한 암석이 이거지요. 현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성 순서는 석회암이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강암이 관입을 했습니다. 화강암이 두 번째로 관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현무암이 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의 나이가 1억 년이라고 그랬죠. 화강암의 나이가 1억 년, 그리고 현무암의 나이는 0.5억 년, 5천만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화강암의 내부에는 포위암이 존재한다 맞지요. 이 더하기 표시로 표시된 것이 화강암인데, 그 속에 더하기 표시 저 벽돌 표시로 표시된 포위 석회암이 포획되어 나타납니다. 포위암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화강암이 석회암과 현무암을 모두 관입하였다. 화강암은 현무암을 관입한 건 아니지요. 현무암이 화강암을 관입했습니다. 더하기 표시로 표시된 화강암은 석회암만을 관입했지요. 현무암이 이 화강암과 석회암을 관입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데, 문제에서는 화강암이 석회암과 현무암을 모두 관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화강암은 석회암만을 관입하고 현무암을 관입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석회암에는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석회암이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래서 석회암은 화강암, 1억 년인 화강암보다 더 먼저 생성되었기 때문에 석회암은 1억 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이죠. 신생대는 훨씬 뒤, 660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억 년 전에 쌓였던 석회암 속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7번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과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남아있는 양을 뜻합니다. 처음에 시간이 0이었을 때 X의 함량은 100%, X의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을 100%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남아있는 방사성 원소의 양을 세보면은 25개, 자원소로 변한 검은색 동그라미를 세보면은 7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는 25%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감기라는 게 있죠. 반감기. 처음에 양의 절반만큼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25%가 되었기 때문에 반감기는 이거의 절반, 2분의 1T가 됩니다. 2분의 1T만큼 흘렀을 때는 50%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X,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는 2분의 1T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게 되었을 때 반감기만큼 지나는 2분의 1T가 되었을 때는 50%, 그 다음에 T가 지났을 때는 25%, 그 다음에 반감기가 또한번 지나서 2분의 3T가 되었을 때는 25%의 절반, 12.5%가 되고 여기에 또한 번의 반감기 2분의 1T를 더하게 되면은 2T가 되는데 이때는 또 12.5의 또 절반, 6.25%가 남니다. 6.25%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의 반감기는 T가 아니라 2분의 1T지요. 절반만큼이 남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T의 절반, 2분의 1T가 반감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P는 50이다. P. P는 남아있는 2분의 1T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X의 함량이기 때문에 50이 맞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ET일 때는 반감기가 4번 경과했을 때지요. 반감기가 4번 경과하게 되면 남아있는 양은 6.25%고 자원수의 함량은 100에서 6.25를 뺐을 때 93.75%가 됩니다. 그래서 X의 함량 6.25분의 자원수의 함량 93.75를 나누게 되면은 15%가 맞습니다. 15가 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인접한 가부터 라 지역의 지층 단면과 산출되는 동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층을 대비할 때 암석의 종류와 지층 속에 나타나는 암석의 종류와 화석을 이용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지층을 서로 찾아내는 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하지요. 근데 그림에서 보면은 동물 화석을 ABCD로 표시했는데 이 그림에서 표준화석을 우선 찾아야 됩니다. 표준화석은 어떤 한 시기의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화석이 표준화석인데 그림에서 A화석이 그렇지요. A화석은 요 검게 표시된 지층 속에서는 다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시기에 쌓인 지층에서는 안 나타나지요. 요 시기 검게 표시된 지층이 쌓일 때에 그때만 생존했고 그 위에나 아래 다른 시기에 쌓였던 지층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석으로서 제일 적합한 화석은 A화석인데 이 검게 표시된 화석 속에서는 A화석이 다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석회암
3층이 그 다음으로 쌓였고, 요 검은색 지층 밑에 있는 요 지층들이 먼저 쌓였고, 가장 먼저 쌓인 지층은 여기 점으로 표시된 지층입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생존 기간을 고려할 때 A는 C보다 표준화 속으로 적합하다. A는 요 검게 표시된 지층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시기의 지층에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화 속으로 적합하죠. 분포 면적도 넓고 또 생존 기간도 짧기 때문에 A 화석은 표준화 속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런데 C 화석은 어떤 한 시기의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여러 시기의 지층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시대를 대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C는 표준화 속으로 적합하지 않지요. A는 적합하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하고 C는 같은 시기에 생존한 적이 있다. 같은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층 속에서 두 화석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요두 번째 쌓인 지층 속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지요. B화석하고 C화석이. 그래서 B하고 C는 같은 시기에 생존한 적이 있는 거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 속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장 먼저 출현한 동물은 D다. 가장 먼저 출현한 동물은 가장 밑에 쌓인 지층 속에서 나타나는 생물의 화석이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B 생물이 되거나 또는 C 생물이 되어야 하지요. B 생물이나 C 생물이 가장 먼저 출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D는 그림에서 보면은 오히려 가장 나중에 출현한 생물이 되지요. 틀렸습니다. 9번 그림은 약 2000km 떨어져 있는 두 지역 가와나를 화석을 이용해 지층 대비한 결과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화석을 이용해 지층을 대비할 때는 표준화석을 이용하지요. 표준화석 중에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이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연결된 지층끼리는 같은 시대의 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위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화폐석 화석이 다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 같이 신생대에 퇴적된 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또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다 같이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는 두 지역이 동일한 퇴적 환경에 있었던 경우에만 지층 대비가 가능하다 아니지요. 동일한 퇴적 환경에 있지 않았더라도 같은 표준화석이 산출되면 같은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표준화석은 어떤 한 시대만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표준화석이 관찰되면 같은 시대의 지층이라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화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에는 표준화석보다 시성화석이 유용하다. 아니지요. 표준화석은 어떤 한 시대만 생존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지만 시성화석은 특이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생물의 화석, 고사리라든가 산호와 같이 특이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화석이기 때문에 지층의 대비는 같은 시대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화석은 적절하지 않고 표준화석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장 오래된 지층은 나에 분포한다. 점선으로 연결을 한 지층끼리가 같은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층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층이 안 나타나고 나지역에서 나타나지요. 요 점선보다 밑에 있는 아모나이트가 발견되는 지층보다 아래에 있는 지층들이 먼저 쌓인 지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지층은 나에 분포한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10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단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층은 모든 지층을 끊고 있기 때문에 단층은 가장 마지막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층면 오른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상반인데 상대적으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지요. 같은 지층끼리의 연결이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하죠. 양옆으로 잡아 끄는 장력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장력에 의해 만들어진 단층 있다, 정단층 있다. 맞죠? 일단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생성 순서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끊어지기 전에, 단층에 의해서 끊어지기 전에, 이 4번 안산암이 원래 위치로 이렇게 되돌려 놔야 되는데, 안산암을 끊어지기 전에 위치로 되돌려 놓고 나면은 가장 밑에 쌓인 지층은 요 밑에 1번으로 표시된 쇄일층이 되죠. 그래서 1번 쇄일층이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쇄일층 위에 석회암으로 표시된 지층이 그 다음으로 쌓였습니다. 왼쪽에서도 여기 2번 석회암층, 오른쪽에서도 요 2번에 석회암층이 그 다음으로 쌓였고, 그 위에 점으로 표시된 사암이 세 번째로 쌓였죠. 하반에서도 여기 3으로 표시된 지층, 상반에서도 여기 3으로 쌓인 지층이 세 번째 쌓인 지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산암이 전체적으로 지층을 모두 관입을 했지요.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암석들이 관입을 한 안산암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되었기 때문에 안산암은 사암 다음으로 관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지층을 단층이 끊었기 때문에 5번 단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된 정단층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석회암은 고생대 지층이다라고 그랬는데, 석회암 지층에서 삼엽충 고생대 표준화석이 발견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은 고생대 지층 맞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맞았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디귿, 안산암의 절대 연령은 6억 년보다 많다. 조금 전에 안산암은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고생대 삼엽충이 나타나는 석회암 지층보다도 나중에 생성이 된 거죠. 그런데 고생대는 5억 4천 100만 년 전부터 2억 5천 200만 년 전까지이기 때문에 이 고생대 이전에 6억 년이라면 고생대 이전이 되는데, 고생대 이전이 될 수가 없지요. 고생대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산암은 고생대 지층보다 나중에 관입을 했기 때문에 고생대 이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고생대 이후가 되어야 맞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